지금 저희 담쪽의 화단이 이렇게 지금 이게 나는 왜 거기서 재롱을 부리고 있냐? 지금 이게 접시꽃. 나중에 여름에 키가 크게 자라 올라서 피게 될 접시꽃.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이끼 산을 만든 건데요. 물도 많이 축여서 이끼를 더 갖다 붙여서 큰 정원석과 함께 어우러지게 해서 해골 닮았죠? 다시 연출을 해보겠습니다. 이것은 앵두나무. 앵두꽃이 이렇게 피었는데, 뭐 앵두가 날는지 잘 모르겠네요. 많이 뭔가가 올라오고 있는데, 자, 야, 이거 수국인데, 수국삭이, 야생 수국삭들이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네요. 이 괴목도 하나 누워있고, 조금 아까 괴목. 수국삭들이 잘 올라오네, 안 죽고. 앞으로 계속 이 땅에서 뭔가가 꽃들이 올라올 겁니다. 이런 휴지가 어디서 이렇게 키친타올이. 자, 왜 자꾸 따라다녀? 예? 이게 이끼 묻은 돌인데, 우야!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올려놓게요. 햇볕이 잘안 아, 이 뒤에다 놔야겠어, 이렇게. 조경 삼아 뭔가 가져온 이렇게 건데요. 야생 수국의 흔적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는데.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나리꽃 시작일 거예요, 이게. 나무도 잘 올라오고 잘 자라가고. 아이고, 뭐 접시꽃이 씩씩하게. 능소화, 여기. 능소화를 작년에 묘목을 심었는데, 어떻게, 얼마나 클려냐. 아직, 이렇게, 꾸밀 꽃이 많아서, 벚꽃나무 잘 자라고 있고요, 묘목. 벚꽃이, 이렇게 나무가 작년에 두 그루 딱 심었는데, 자, 여기 벚꽃이 피었죠? 소규모 벚꽃. 아, 새로 올라온 목달싹이 바람에 줄기가 쓰러져서 지금 누워서 자라고 있는 상태인데요. 끈으로 응급처치를 좀 해봐야겠네요. 이렇게 세워서 묶어서 응급처치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세우면 잘 자랄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.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,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요. 상처나 부분이 아물 수가 있을까? 기다려보고 있습니다.